네, 문법을 재미있게 가르치는 아이디어 검색해서 하는 방법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. 예를 들어서 부정관사다. 그럼 부정관사와 관련된 재미있는 퀴즈를 찾으시려면 구글에서 이와 같이 앞에다가 문법 이름을 주고요. indefinite article. 뭐 대소문자는 관계가 없습니다. 하고 양쪽에 겹다운 표를 찍는 것이 중요합니다. 겹다운 표를 찍으면 indefinite article이란 말이 모두 들어간 그 웹페이지를 검색해 주죠. 그 다음에 포인트는 한칸 띄고 여기 퀴즈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포인트예요. 그러면 ELT에서 이 인터랙티브한 퀴즈를 인터랙티브한 문제들 그런 것을 이쪽 계열에서는 퀴즈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indefinite article 해서 검색하면 여기는 about.com의 페이지가 검색이 되네요. About 여기 뭐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되죠. I had a fish and chips. 야, 이거 뭐 어렵네요. I had 없고 뭐 chips 없고 이렇게 될까요? 클릭을 해보겠습니다. 과연 맞았나요? 리뷰 퀴즈. I am correct 맞았다고 됐네요. 아유. I am on a diet, no sugar for me. A가 답이 될까요? 이렇게 이처럼 인터랙티브한 것들이 나옵니다.